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단하고 탱글탱글한 생크림을 만들어 봤거든요. 지난번에 만든 버러화된 생크림이 아니라 생크림다운 생크림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두번 테스트를 했거든요. 지금 첫 번째 테스트인데요. 요거는 물을 4 테이블스푼 넣고 1 테이블스푼에 젤라틴을 넣고 이제 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녹여서 옆에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200ml의 그 생크림을 넣고 저는 고속으로 이제 단단하게 휘핑을 하려고 고속으로 지금 휘핑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속으로 이제 휘핑을 하면 좀 빨리 이게 빨리 단단해지니까 저는 계속 고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단단해져서 제가 여기에다가 1테이블스푼의 슈가 파우더를 넣고 그다음에 약간의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고 조금 중속으로 좀 섞이게끔 휘핑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느 정도 이제 휘핑한 다음에요. 이제 젤라틴 아까 녹여놓은 그 젤라틴을 넣고 좀 섞은 다음에 다시 중속으로 잘 섞이도록 이제 휘핑했는데요. 이거는 오버 휘핑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오버 휘핑 한것 같은데요. 좀 단단은 한데 이게 좀 거칠더라고요. 아무래도 젤라틴의 양이 많던가 생크림의 양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꼬질 파이팅 하지 않았어요. 단단은 해요. 근데 제가 조금 뭔가 미스테이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물4 테이블 스푼 하고 젤라틴 1 테이블 스푼 넣고 녹여줬어요. 녹이실 때 물 위에다가 이 젤라틴을 조금씩 뿌려가면서 조금 녹은 상태에서 또 젤라틴을 뿌려주시면 좀잘 녹더라고요. 빨리도 녹고. 그래서 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게 몽글몽글한 기운이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전 10초 데웠어요. 그랬더니 좀 투명하니 몽글몽글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생크림을 300ml를 해봤어요. 아까 한 거는 조금 그 거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젤라틴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300ml 넣고 지금은 중속으로 제가 지금 휘핑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설탕 2 테이블스푼을 넣고 중속으로 휘핑을 해주세요. 설탕이 잘 녹게 중속으로 휘핑을 하시다가요. 설탕이 이제 잘 녹았다 싶으시면 그때부터는 고속으로 휘핑하셔서 생크림이 좀 단단해질 때까지 계속 고속으로 휘핑하시면 돼요. 이렇게 휘핑을 계속 하신 다음에요. 이게 조금 아까는 단단한 상태에서 젤라틴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소프트한 상태에서 제가 아까 그 전자레인지에 약간 데운 그 젤라틴을 넣고, 그다음에 바닐라 익스트랙트도 조금 넣고, 또 중속으로 이게 잘 섞이도록 휘핑해 주세요. 이거는 오버 휘핑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태를 잘 봐가시면서 휘핑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많이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이 상태는 조금 더 소프트한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휘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봤을 때좀 단단한 느낌이 이렇게 들면 휘핑이 잘된 거거든요. 이거를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놓뒀다가 파이팅을 하려고 해요. 좀 단단한 상태에서 하려고요. 자, 이거 냉장고에서 지금 꺼내왔는데요. 몇 시간 있다가 한다는 거를 그 다음날 하게 됐어요.
자, 이래서 보니까 이게 조금 거칠고 몽글몽글한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지금 망친 것 같아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볼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살려보겠다고 지금 제가 이거를 막 썩고 있어요. 이렇게 썩다 보니까 이게 소프트하게 잘 풀리네요. 이렇게 잘 풀려서 이게 망친 것 같지 않아요. 자, 요거 보세요. 아까 그 냉장고에서 꺼냈던 거하고 지금 좀 풀어줬던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제가 요거를 이제 풀어놓은 거를 색소를 넣어서 한번 파이핑 해볼게요. 지금 파이핑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생크림을 파이핑하는 느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단단하고 뭔가 이렇게 고착화된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버러화된 생크림을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 느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거는 버러와 비슷하다 그러면 이거는 생크림인데 굉장히 탱글탱글한 느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생크림이 된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장갑을 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생크림이다 보니까 조금 손의 온도 때문에 좀 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장갑을 끼고 하거든요.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이걸 짜이는 거는 두 가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는 냉장고에 놓고 하나는 실온에다가 놔뒀을 때 이 크림이 녹아내리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두 개를 지금 짜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짜놓고 제가 하나는 냉장고에 놓고 하나는 실온 상태에다가 놔둘 거예요. 자, 2시간 지금 지났어요. 2시간 지나서 제가 냉장고에서 꺼내온 거를 만져보니까 요거는 손에는 묻진 않는데 약간의 수분감이 있어요. 모양도 흐트러지진 않아요. 요거는 상온에서 놔뒀던 건데요. 수분감도 없고 손에 묻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좀 탱글탱글한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이 바깥에 놔뒀던 게더 탱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실험이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